특집 2018 시가 흐르는 가족 음악회의 아름답고 정겨운 무대를 여러분이 뜨거운 박수와 함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악회의 첫 번째 무대를 활짝 열어줄 공연은 평창올림픽 오프닝 무대에서 멋진 연주를 한 퓨전 국악그룹 락드림입니다. 대한민국 전통음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2014년 10월에 창단했으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약자인 ROK와 드림을 합한 락드림은 대한민국의 꿈, 음악으로 즐거움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소리의 이발금, 가야금의 박청아, 피리생황태평소의 유성희, 바이올린의 김수진님이 최정은 작사 한태수 작곡의 아름다운 나라, 구이서 작사 박고문 작곡의 배뛰어라, 경상도 민요 뱃노래, 경기도 민요 군밤타령 네 곡을 연주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가 흐르는 가족 음악회에 저희랑 드림팀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한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첫 번째 곡으로는 아름다운 나라를 들려드렸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배뛰어라라는 노래인데요. 국악에 또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추임새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 추임새 다들 아시나요? 정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얼쑤, 오, 네. 여기 다 국악 전공자들 만 계신가 봐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얼씨구! 얼씨구! 좋다! 잘한다! 네, 박수 주세요. 너무 잘하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얼씨구 하면 무조건 좋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얼씨구! 좋다! 네, 이럴 때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여기 계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는 의미를 배에 담아서 배를 힘차게 띄워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얼씨구! 좋다! 네, 그럼 배 띄어라 들려드릴게요. 소리를 봐 하늘 흔드니
계신 분들께서 추임새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배를 힘차게 띄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정말요? 네. 네, 어떻게 국악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으시죠? 정말요? 네. 이제 배를 띄었으니까 노를 저어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노래가 바로 뱃노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아가기 위해서 노를 힘차게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네, 다 함께 노를 저어서 네, 뱃노래 한번 즐겨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뱃노래 들려드릴게요. 아
국악이 듣기 좋고 듣기 쉬우며 연령층의 관계없이 우리의 노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 정말 신명나게 어깨춤이 들썩해지는 무대였습니다. 퓨전 그룹 락드림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연이 숨쉬는 도시, 기업이 커가는 도시, 행복이 샘솟는 도시, 긍정과 희망의 도시 구미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장세용 구미시장님께서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시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려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기영도 시인의 시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기영도의 시보다는 백석의 시를 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백석은 평안도에서 탄생한 시인으로서 정말로 우리 그 시인의 업적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단나니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종원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눈 내리는 밤중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서 살고자 하는 낭만적인 상상을 감미로운 언어로 그려내고 있는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낭송해 주신 장세용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많이 읊조렸던 시들로 엮어봤습니다. 사랑, 그리움으로 피어나다 라는 주제로 신앙송가 이소연, 김봉임, 문지원, 조영숙 네 분이 정지영의 시 호수, 한용훈의 시 사랑, 한민복의 시 가을, 유치한의 시 행복, 서정규의 시 흐르는 날 등 다섯 편의 시를 이미지화해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당신 생각을 겨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봄물보다 깊으니라 갈산보다 높으니라 달보다 빛나리라 돌보다 구두리라 사랑을 묻는 이 있거든 이대로만 말하리. 사랑은 무엇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눈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나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이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보기여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그려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울 연연한 진홍빛 야기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저기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가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그리움도 가을과 함께 익어갑니다. 이 가을은 시입기에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능 신앙송협회 신앙송가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딤프 뮤지컬 스타들의 무대입니다. 한국 뮤지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하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인 뮤지컬 오디션에서 수상한 분들이신데요. 이 가을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로 이곳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을 꽉 채울 것입니다. 뮤지컬 치킨 앤 하이드의 중에서 지금 이 순간을 이상님이, 영화 겨울왕국 중 메리꼬를 이주연님이, 뮤지컬 미녀와 야수 중 비스티 앤드 더 뷰티 앤드 피스트를 노영은 백수미님이, 뮤지컬 올수급 중 Can't Help Falling in Love를 네 분이 함께 노래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세대 뮤지컬 스타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어 두려움 따윈 한쪽에 제쳐두자. 숨어선 안 될 때가 온 거야. 단지 기회를 그 기회 잡아야 해. 이제 주사위 던져야만 해.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모르는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차세대 뮤지컬 스타들이 보여준 실력과 열정에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요. 2018년 제3회 금호 전국신앙송대회 대상 수상자들입니다. 초등부 대상인 해마루 초등학교 3학년 조예원 양이 이원수의 시 완두콩을, 중고등부 대상인 김천고등학교 1학년 서재준군이 백석의 시 국수를, 대학 1등부 대상인 전북 군산시에서 오신 전병조님이 전군수의 시 깨꽃냄새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속이 환히 보이네. 하나 둘
8개. 연하되어 난 어린 콩알 나란히 들어있네. 바깥에 무슨 바람 불어와도 모른 채 나란히 들어있는 콩. 우리 식구도 8이란다. 아, 완두야, 잘 자라라. 엄마 뱃속에 든 아기처럼 완두밭엔 여전히 흰 꽃들 피어있고 비 한번 안 와도 꽃은 이어피고 콩은 무수히 맺어 자란다. 자란다 예쁜 우리 완두콩. 벌로 나를 먹이고 눈구덩이엔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니까 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꽁상을 하고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 되므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온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지기 혹은 능달 쪽 외따른 산역 은댕이 예대가리 밭에서 하루밤 뽀얀 흰김 속에 접시기 속이름불이 뿌연 부엌에 상홍해 같은 분티를 타고 온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리한 90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퉁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연이 하루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살이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봄의 잔등이 엎여서 길어났다는 먼 옛적 큰 마니와 또 그 집 등세계에 서서 자책을 하면 산놈의 마을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 아버지가 온 것 같이 온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공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냄새, 탄수 냄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콩 냄새 자욱한, 더북한 사빵 쩔쩔 끓는 아르구트를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틀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깨꽃 냄새, 정군수. 내 몸에서 깻묵 썩은 냄새가 나지야. 깨꽃 같은 등장이 몸에 번져 경석에 오래 계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깨꽃 냄새 같지만 썩은 냄새는 아니에요. 썩는다는 말이 불경스러워 말했지만 아버지는 눈 감고 고개를 저으셨다. 썩은 깻묵에서 깨꽃 냄새가 날리려 없지야. 썩은 깻묵에서 깨꽃 냄새가 날리려 없지야. 고소한 기름 다 빠져나가고 흐름이 되기 위하여 썩어가는 깻묵처럼 아버지는 힘없이 세상에 몸을 부렸다. 아버지 누우신 한여름 깨밭 한때리 깨묵처럼 푹푹 썩는 아버지의 무덤가에 깨꽃 초롱초롱 여름바람 향그럽다. 평상에 문 열리어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깨꽃 냄새 같은 아버지 목소리. 썩은 깨물에서 깨꽃 냄새가 날 리 없지야. 썩은 깨물에서 깨꽃 냄새가 날 리 없지야. 새들이 다 물어가지 못한 깨꽃 노래가 깻묵 냄새 묻은 무덤가에 흩어집니다. 시가 잔잔한 감동으로 가슴도 깊이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대상감이지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내년에 도전하셔서 꼭 이 자리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련한 2018 시가 흐르는 가족음악회를 통해서 금호 전국 신앙송대회가 구미의 대표 문화축제로 전국적 명성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순서인데요. 구미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순서입니다. 구미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은 합창음악을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학년과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사회적 참여를 경험케 하고 건전한 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1990년에 창단된 순수 유소년 예술단체입니다. 지금까지 55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국내 예술활동은 물론 일본, 중국 등 해외 공연을 통해서 구미시의 유소년 문화사절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창단 출신의 우수한 음악가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구미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자랑거리기라도 합니다. 조은아 작사, 신상우 작곡, 내 아버지, 우리 민요 이명철 작곡, 탱고 아리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는 고예진, 지휘에는 김유한님입니다. 여러분, 구미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을 예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문득 생각하다 울었다. 듣는 내내 아버지가 생각나서 코코치 찡했습니다. 아리랑은 언제나 들어도 좋죠? 네, 구미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벌써 2018 시가 흐르는 가족음악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쉬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미 신앙송가협회 구은조 신앙송가가 김영란의 시 오라니 피기까지를 낭송하고 가수 안치아님이 노래로 함께합니다. 시를 노래하는 가수 안치아는 386세대와 함께 온 포크 가수이지요. 1984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포크록 가수 첫 데뷔를 했습니다. 1989년 1집 안치아 첫 번째 노래 모음으로 정식 데뷔했으니 대학생 시절부터 따져보면요 30년을 노래해왔습니다. 추억과 사랑을 담아 깊어가는 가을을 수놓는 시 노래의 향연에 흠뻑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를 노래하는 가수 안치아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속에 시심을 가득 품고 오늘 시가 흐르는 음악을 함께 즐기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노래하는 안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곡은 오늘 이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열고 인사하는 노래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음정은 전혀 상관없어요. 음량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 이래라고 하는 노래 함께 해보죠. 시디가 바뀐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부를 노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반응에 따라서 노래를 두 곡을 줄일 수도 있고 두 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준비됐으면 네, 틀어주세요.
Thank you.
지금까지는 김미연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울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어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나니 모란이 지고 말던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엉내라.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방송으로 들으셨으니까 이제 노래로 들어보시죠. 떨어져 눈꽃잎마저 시들어버려
노래를 할 때는 노래에만 집중하니 가사에만 집중하니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하나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수로 장평이 나 있는데 오늘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잡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르게 여러분의 박수소리와 함성소리가 여느 때와 다르게 짧고 잔인하게 Oh.
Thank you.
Thank you.
들었습니다. 신혜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냥 기타로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계속 작아져서 좀 목소리를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저쪽 사람은 저는 목소리가 지금 중요한데 목소리가 네, 키워주시기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라 하면 전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라 하면 가수가 무대에서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에 앵콜을 유도하기 위한 아주 치질한 표현입니다. 최근 앨범에 있는 노래고 바람의 영혼이 있을까요? 아 글쎄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만들어낸 그 많은 현상들, 모양들을 볼 수가 있죠. 누구나 삶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요. 저는 이 노래를 제가 힘든 시기에 만든 노래는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지만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강을 함께 건너는 서로 노를 나누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극장에 불어오는 바람의 영혼을 함께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시는 국민 여러분 정말 문화적 수준이 높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이 낼 수 있는 인간의 몸에서 입에서 낼 수 있는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두 가지가 있다면 엄마. 그 중 하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일 것 같고요. 울음소리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또나를 얘기하자면 노래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라는 것은 시예요. 예전에는 시와 노래가 하나였다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말 속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정수가 모여서 내어지는 소리 그것이 시입니다. 어려운 시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시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시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시를 쓰실 수 있고 나의 그릇 곧 시가 라는 자신감을 살고 갖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남의 시만 읽을 필요는 없죠. 가을에 정말 어울리는 행사에 어울리는 자리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고마웠습니다. 가슴 가득
시를 가까이 함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금호 전국 시낭송대회와 함께 마련한 2018 시가 흐르는 가족음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